단서를 찾아내야 됩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그렇죠. 네. 열난 환자 오면 처음에는 막막해요. 형사처럼 디테일하게 취조하듯이. 바이러스 잡는 형사님들이시구나. 그렇죠. 네. 환자를 볼 때는 직업이나 여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이요? 네. 팔꿈치 여기 옆구리 허리는요? 우승자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원인을 찾았을 때. 잡았다, 요놈. 씻는 소리인데요? 물 흐르는 소리? 아, 역시 손소독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아, 책상 바로 뒤에도 세면대가 있으시고. 센터에서는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의사는 손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럼 의사로서 손 씻기 잘한 거죠. 네. 핸드크림 냄새가 나요. 네, 오늘 저기 이 촬영을 위해서 아, 네. 네, 크림을 발랐습니다. 아, 요즘 건조하니까 또 네, 건조하면 안 되니까. 네. 잘하시네, 잘하셔. 이제 기운이 잡히기 시작했어. 해코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늘 특별히 사실은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김우주 교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 얼굴 보시면 아마 오늘 무슨 내용일지 아마 좋은 소식은 아닐 것 예. 같아요. 아, 김우주 교수가 나오면 뭐 팬데믹이 시작됐고 아, 뭐 좋은 소리 안 하고 뭐 백신 맞아라.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새로운 팬데믹이 무엇일지 또 생소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땡땡 바이러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좀 겁이 나네요.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려운 거는 네. 모를 때 두려운 겁니다. 아. 예, 이제 다음 팬데믹에 예상되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우리가 숙지하고 어느 정도 준비한다면 두려움은 많이 반감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의 이 감염병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 네, 3개월 만에. 꿀 떨리는 게 없어. 예. 네, 다행이네. 그게 제일 힘들었잖아. 많이 떨리지, 그런 것 같이 떨리는 거. 옆집 아저씨랑 떠드시는 거 같아요. 가지고 많이 좋아져. 물을 많이 드셔야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감염도 안 되니까 많이 먹으라고 소변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염증은 거의 없어요. 균은 좀 나와 근데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해코지는 안 하기 때문에 따님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들으세요. 예예 잘 들어요. 예, 나이 들면은 이제 애가 되는 거고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자식을 부모처럼 생각해야 돼. 잘하시네 잘하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두 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이제 환자하고 보호자. 어떻게 보면 환자 한 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넓게는 온 가족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 네. 꺼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아이가 예전에 저 술 마신 제가 전력을 알기 때문에 포금할까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뭐 마누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셔. 결국 정도 하네. 뭐 휴학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복학 예정인가요? 아니 일단은. 근데 또 취업하면 또 취업도 그날까지도 어려운 점이 거예요? 좀. 그럼요. 그 환자의 이제 성격. 생활 습관 이걸 바꿔줘야 돼요. 거기서 감염병 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약간 배경이나 맥락을 알아야 되는구나. 알아야죠.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그러려면 이제 형사처럼 취조할 정도로 다 물어봐야 돼. 병은 환자의 일부니까 되게 작은 일부니까. 마른 기침을 많이 하죠. 이제 기침을 많이 하니까 여기 뜨거워가지고. 잠깐만 제가 좀 볼게요. 아. 응급실에서 폐렴이 있다는 얘기 들었죠. 요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많이 돌아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복지사. 네. 아, 그래서 뭐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세요? 유치원 선생님 뭐 많이 걸리거든요. 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폐렴이에요. 뭐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이 폐렴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걸려요. 증상은 심한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워킹뉴모니아라고 또 크게 유행해요. 어린아이, 뭐 초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또 뭐 아빠
또 사회복지사, 유치원 선생님, 2차 감염이 돼서. 너무 심한 분들은 입원해서 치료하기도 해요. 집에도 아버지가 약간 면세도 있으신데. 잠깐 입원할까요? 그러면 어때요? 잠깐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할게요. 바쁜 나가서 기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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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 수치도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진료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구나. 보니까 김우수 교수님은 말씀을 편하게 하시고 또 송순영 교수님은 조금 이렇게 존대하면서 굉장히 신사처럼 하시네요. 환자를 볼 때는 저는 뭐 직업이나 여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력? 그런 부분들, 네. 아.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물어보고. 저도 저희 감염내과도 만성질환을 보거든요. 이제 만성질환은 뭐 가족이나 친구 같다 보니 얘기하거든요. 잘 지내야 돼요. 이별할 수는 없어요. 이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호주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 잘 들어줘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만성질환이 나빠지는데 불청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폐렴. 그런 것들이 잘 안 걸리게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와, 진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연휴 기간이라서 참 아쉽긴 한데 이대로 연휴를 집에서 보내기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분이 입원을 좀 자주 반복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입원하셨어요. 연휴에 안타깝다. 네, 밤에 구급차 타는 것보다 지금 응급실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실까 봐서 제가 좀 무서워서 응급실 지금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빨리 퇴원시켜 드릴 테니까 입원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요. 속상해 싫으셔가지고. 네. 네, 나이 드시면 집이 편하잖아요. 네, 귀찮아 한다. 제가 응급실 가셔도 챙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뒤로 혹시 담배는 끊으셨어요? 아이고. 못 끊었어요. 내가 좀 잔등을 잡고. 항생제는 끊어볼 때가 되긴 했는데 예. 지금 자꾸 너무 아프다고 하시니까. 예. 선생님은 그 잠이 자는 약 좀 좀. 저번에 드렸는데 드시고 괜찮으셨어요? 조금 먹을 때는 조금 나. 어우 담배 냄새. 방금도 피셨죠? 잠좀 자. 따님 같은 너무 못되게 보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살갑게 챙기는 따님 같은 모습이에요. 자꾸 뭐라 하니까 저번에 아빠한테 잔소리 하듯이 담배 끊으라고.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전공의 때부터 저보고 로봇 같다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로봇 같네요. 저는 나름대로 상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뭐 책 읽는 게 아닌데 정말 책 읽는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하시는 느낌? 약간 냉면 같은 느낌? 성격이죠. 네. 네. 들어오세요. 간센터는 다녀오셨죠? 네. 어디 팔 좀 봅시다. 침물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거의 딱쟁이만 일단은 소독을 해봅시다. 제가 손이 커가지고 장갑이 잘 안 들어가요. 장갑이 잘 안 들어가요. 손 소독한다면 잘 또 안 들어가요. 아, 뻑뻑해서. 맞아요. 충분히 마른 다음에.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안 물어가지고 이게 딱쟁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후상부가 5% 이하가 정상인데 4로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좋아지고 있다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 봉화지겸의 균이 항생제 내성균이었어요. 그러니까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일종이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잡히지 않는 그런 슈퍼박테리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매년 490만 명이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매년 한 13,000명 정도가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 사망하고 사망해요? 네. 원인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항생제 내성균은 의사가 항생제를 투약을 하면 변이를 일으킵니다. 항생제를 파괴하거나 항생제가 못 붙게 하거나 그 균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균은 이미 1990년대 한 30년 전부터 출현을 했어요.
세균은 내성을 잘 만들고 잘 퍼뜨리는데 새로운 행성제 개발은 지금 어렵단 말이죠. 네. 예, 예전에는 1년에 두세 개가 새로 나왔는데 지금은 10년에 한 개 정도 새로운 항생제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할 무기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내성세균은 이미 많이 퍼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세균 감염증에만 항생제를 썼어야 되는데 감기와 같은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 항생제를 듣지 않는 거에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운암용했군요. 예, 운암용도 있고 그 감염의 원인균을 알고 어떤 약이 잘 듣는지를 파악해서 네.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좋다. 아, 이제 병원 밖으로 나오셨네요, 학회장으로. 대한백신학회. 아, 정말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감염병, 백신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좌장을 맡으셨네요. 코비드 and flu are two viruses which are like that. They are similar in many ways. So first and foremost is age. So age is a very, very important risk factor.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So our focus has shifted now to really building vaccines for older adults. So you see here, older age can increase the risk by 10%. 그래서 진짜 부모님 세대가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Yes,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 효도하려면 네. 백신을 놔드려라. 할머니들이 대부분 손주들 보면서 손주가 갖고 있는 뭐 독감이나 폐구균 감염이나 마이코플라즈마 2차 감염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 있으면 그 어르신은 혼내켜요. 왜 목숨 걸고 애를 보냐고. 맞아요. 그 소아에서는 항생제 내성학과 나왔었는데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률이 50%가 줄었어요, 지난 30년간. 그 이유가 백신 때문이었거든요. 소아 접종을 하면서. 아, 성인의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8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이 많아지는데 적절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뭐 폐렴이나 뭐 연조증염 같은 뭐 잘 낫지 않는 감염병이 되는데 걸리면 잘 오랫동안 항생제 쓰면서 다제 내성균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집안에 어르신 있는 분들은 정말 눈여겨봐야겠어요.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처음 접종하는 거다 보니까 독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동시 접종을 해도 부작용은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요? 효과가 뭐 반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nd yes, vaccination is a very effective way of preventing long COVID. Whether you're having the first infection, second infection, or third infection, people have a perception that my third infection of COVID is going to be not very severe, and that's why I don't need a COVID vaccination because I'm protected. But you are at risk of long COVID. So if you get infected three times, your risk of long COVID actually becomes three times greater. 백신 접종을 하면 그런 것도 줄어들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 이야기, 백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또 뭔가 대유행을 겪을 거로 예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1, 2월에 이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서 네. 유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유럽하고 미국에는 XEC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가 10%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대개 이제 미국에서 유행을 하면 한 두 달 있다가 우리나라 유행을 해요. 예측이 어느 정도 내년 1, 2월경에 한 번 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맞아야 돼요? 네. 와, 무섭다. 끝나지 않네요. 혹시 독감 백신 맞으세요? 아, 제가 좀 죄송한데 저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독감 백신은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가 주변에 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있고 밀접하게 접촉한다. 그러면 맞으셔야 돼. 제가 뭐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건 아니었는데 정말 당장 맞을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인포메이션을 사실 의사들이나 이런 그 기자분들, 네, 일반 국민 맞아요. 대상으로 한 분들한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왜 독감 주사 안 맞냐고 엄청 뭐라 하셨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거든요. 네. 맞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영상이 나가는 내내 하단 자막으로 그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라고 고지를 좀 띄워야겠네요. 지금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도 역시 코로나19 유행이 예측이 됩니다. 뭐 독감도 마찬가지죠. 또 RS 바이러스도 지금 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플 데믹이 온다면 이거 상당히 트리플?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RS 있어서 바이러스까지. 국민들 건강 지켜지는 것이기 같아, 때문에 지금. 현장의 이제 의료인들이 국민 대상으로 이번 겨울에 단가 JN1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진표. 원래 코로나도 같이 맞으려고 했는데 26일 지나야지 된대. 다음 달. 제가 아직 65세가 안 돼가지고. 한 달 차이로. 몇 도에? 너무 낮네. 겁나네. 표정이 좀 심각한데. 표정을 보여드려야 돼. 따끔하죠, 따끔. 접종 스티커. 증명. 네. 뭐 지금 인플루엔자, 코로나 뭐 걸린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아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12월 되면 열 나는 사람 쭉 팔고 인플루엔자입니다. 12월, 1월 되면. 코로나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 뭐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는 반면에 코로나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한 번 유행하고 1월부터 2, 3월 그때 유행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12월, 1월, 2월에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접종하셔야 돼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이제 막 심하게 앓고 뭐 힘든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인플루엔자 걸리고 나면 폐렴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면 한 달 이내의 간격을 두고 폐렴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연이어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꼭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시라고 독감 우습게 봐요. 보면 안 되겠네요. 네. 폐에 손상을 입히는구나. 처음부터 이 폐렴이 생긴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제가 이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몇 시간 내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넥스트 팬데믹? 조류 인플루엔자가 온다고요?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좀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21세기 2000년 이후에 팬데믹에 준하는 것이 5년, 6년 주기로 왔다. 내년이면 6년이잖아요. 다가올 팬데믹에 대한 예측, 대비를 하면 피해가 적고 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